네, 자 검색 퀴즈 하겠습니다. 카페 그 명함이 있어요. 명함에 카페부터 입력하시고 줄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에 가주세요. 가신 다음에 제가 검색 퀴즈를 냅니다. 거기 그 PC나 태블릿에서는 이제 오른쪽 위에 검색창이 있고 휴대폰에서는 그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오른쪽 위에 거기다가 검색하는 퀴즈입니다. 자, 준비되셨다 생각하고 퀴즈 드립니다. 자, 거기서 선생님께서 담임이나 생활 진화할 때 어려움을 겪는 거를 키워드로 넣어보세요. 그래서 검색이 안 되면 상품들입니다. 검색되면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1학기 동안 아, 난 이것만 없어도 담임하겠는데 이것만 했어도 내가 롱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책을 일바로 찾으시는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단어로 문장 말고 가령 지각이 없다는 지각 때문에 애들 때로 고민 많다고 지각 관련해서 수십 개가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교사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지각입니다. 두 번째 도난 사고 일어나도 이것만 많지 않아요. 도난, 절도 이것도 수십 개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선생님을 괴롭혔던 그 무엇? 편지 쓸 때 국어 공부 말고 생활 지도나 학급 경영 관련 네 뭐 비치 갖고 와 수준 높다. 비치 닭거리예요. 닭거리예요? 맞춤법 좀 확인해 보세요. 네. 아 근데 검색을 정말 잘하시는데 제가 정말 싫었던 게 뒤치다 거리예요. 내가 이러려고 교사 됐나? 내가 애들 그 싸고 다니는 거 뒤치다 그 청소하느라고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훈육도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 어때요? 닭거리? 네. 어, 그 맞네. 와, 내가 어떻게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저 축하해요. 근데 뒤치닭거리를 찾으신 이유는? 아, 제가 고3 담임인데 네. 얼마 전에 5월에 학생들 데리고 졸업 앨범을 찍으러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데리고 나가서 오전부터 찍으니까 피곤할까 싶어서 햄버거도 사주고 카페에서 음료도 사주고 했는데 청소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담임 선생님들이랑 몇몇 애들만 치우고 나머지 애들은 옆에서 멀뚱멀뚱 보고 있어서 그때 약간 아 담임이 애들 뒤치다꺼리 하러 도와주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갑자기 담임이 너무 하기가 싫어져가지고 그래서 근데 사실 그거 말고는 올해 고민되는 건 없었어서 그냥 뒤치다꺼리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수준 높은 검색어였어요. 박수 주세요. 뒤치다꺼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찾으실 때 팁이 하나 있는데 한번 단어를 찾죠? 그러면 그 다음에 찾을 때는 그 게시판 것만 검색이 돼요. 지금 그 다른 단어를 놓고 지금 찾으셨단 말이에요. 그 글을 봤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을 가령 뭐 내가 자퇴한다 그러는데 자퇴와 관련된 글을 찾는다 그래서 자퇴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 찾은 그 글이 속한 게시판만 검색이 돼요. 그게 팁이에요. 그 다 거의 다 있는데 그래서 못 찾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 네. 그래서 항상 전체 게시판으로 검색을 하셔라. 네? 전체 게시판. 그러면 없는 거 찾기가 더 힘들어요. 아, 참 이거는 안 나온다. 자.
자, 초성 퀴즈. 이거는 아, 검색 안 됩니다. 뭘까요? 지으시오. 어, 아, 동시에 여러분이 답을 하셨네. 아, 이럴 때 드릴 수 있는 건 귀여운 스티커야. 자, 자세히 말씀하신 분. 네. 자, 다 드려, 다. 자, 네. 요런 센스. 이거 뭐, 이거 한 장에 뭐 얼마 안 준다, 이거. 세상에 이런 상품이 있어. 이것도 다 상품으로 드릴 거예요. 넌 이게 뭔지도 몰라. 근데 좋아하시더라고. 애들도 좋아해. 애들 연습 문제 풀어. 다 푼 사람 나와. 스티커 한 장씩, 스티커 한 개씩 붙여준다. 그 애들 요거 붙이고 싶어서 해. 애들은 애들이야. 너무 진지해서 안 되고.